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운영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진료 위탁 의사와 근로자 지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167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고 결국 파기 환송됐습니다. 유죄가 된 거죠. 이런 것이죠. 이 피고인은 의료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의 대표이고 상시 근로자 6명이 있었습니다. 의사 A는 위탁받은 진료 업무를 이행하고 그 보수를 받기로 하는 위탁 진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사 A는 계약서에다가 자기는 의료의사가 아니고 그러므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라고 계약서 내용 문구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 A는 연차 등이 없었고 휴가를 사용할 때는 대체 의사를 자기가 직접 부여해서 진료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사 A는 월 60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현금 135만 원을 따로 지급받았습니다. 그 진료 업무 수행의 현황과 실적을 피고인에게 통지하고 의료 장비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진료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관계법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의사는 근로자가 아닌 것인가? 즉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 기준이 뭔가라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또는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의 구속을 받는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그러니까 계산이라 하면 수익이 나면 잘 되면 자기도 수익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손실이 나면 자기도 손실을 얻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자 성격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일을 판단하는 것이지 계약의 형식이나 내용 묻고 이거에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A는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 업무를 수행했으며 치료 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개별 진료 업무를 독립적으로 한 것은 의사라는 진료 업무의 특성에 하는 것이지 그 의사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근로자가 아닌 것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A는 의사 A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급 지급 안 하는 것은 근로기법 위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정급을 받는 의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모두 사용자가 지정하고 치료 실적에는 급여 실적이 없기 때문이고 결국은 그러면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고 그 치료 실적이 많으면 그 많은 것에 대한 것은 사용자가 취득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갖고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은 고정급을 받다면 그 사람은 근로자에 보는 게 맞습니다. 이 피고인은 노무사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계약서에다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조항을 냈지만 대법원은 계약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인 근로무 형태가 근로자이라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